좀 더 공부하셔야 되겠어.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와서라도 사랑받으려고 왔습니다. 잘 때마다 한동안 한 1년 동안 그걸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한번 여쭤봐도 돼요? 여쭤봐도 몰라요. 금강경이 뭐에 대한 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 금강 다이아몬드를 자를 만큼 강력한 본문이다. 그래서 금강경도 아까 질문과 응답으로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금강경도 질문이 있고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경의 가장 포인트는 그 질문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설명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공을 이야기했다 이러지만 사실 금강경의 질문은 그건 아닙니다. 금강경은 이거 수보리가 물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 부처가 간단하다. 너. 네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라. 이웃과 살기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뭐 제도해서 구원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좋은 일 했어. 이 생각을 버려라. 딱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생각 자체를 그것도 집착이니까 그렇죠. 뭘 했다는 실체를 인정하는 거. 내 자기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서 포인트는 내가 어떻게 이 불제자로서 그러니까 진리의 마음을 가진 놈으로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야 그거는 네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뭘 했어라는 이상한 자기 오만한 생각 좀 버려. 그런 건 있을 수도 없어. 그 얘기가 딱이에요. 그 교수님, 부처님하고 제자들을 이렇게 질문 응답하는 걸 모아놓은 책을 경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그런 거죠.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부처님은 제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시고 그걸 이제 받아적고 한 책이 남아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예수의 그 삶과 역사를 보면 예수하고 제자들 질의응답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예수가 주로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한 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 행동으로 이렇게 몸을 보인 것을 관찰하는 모습은 나오지만 예수하고 제자 질의응답은 복음서에 거의 없어요. 그게 좀 차이 나네. 그렇죠. 이게 다른 면이 좋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흙수저였잖아요. 네. 모인 사람들도 흙수저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근데 흙수저란 말도 일리는 있지만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러고 싶으네요. 예수는 흙수저가 아니에요. 중산층이었어요. 목수니까. 그러면 목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상류층 아주 적고요. 중산층도 적고 거의 다 하류층이었잖아요. 그렇죠. 노예도 있고. 그런데 예수는 분명히 상류층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또 노예도 아니었어요. 그게 중산층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목수 직업이라는 게 우리 한국에서 갖는 목사 목수? 어떻게 목사라고 그랬냐? 목사나 목수나 네. 네. 뭐 옆으로 치면 같은 목사 목이야. 밑으로 치면 목수죠. 그죠? 근데 하여튼 우리 시대의 목수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그 지위하고 예수 시대하고 좀 달랐어요. 이게 그때 목수는 나무 목자, 나무만 다른 게 아니고 나무, 돌, 쇠 다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목수라고 번역 사실은 제가 좀 불만이에요. 이게 나무, 돌, 쇠 다 다뤘어요. 근데 예수가 살았던 나자렛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산악지대라. 그렇죠, 그렇죠. 그 나무가 무지 비싸요. 그렇죠, 맞아요. 그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갓난아이 예수가 이렇게 나무 이렇게 말 구유에 있다 그러는데 네, 그 네. 무지 비싼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당시는 네. 구유를 갓난아이 놓은 또 그 소 그 네. 염을 놓은 걸 쇠통으로 했어요. 그게 싸니까. 아 돌이 아니고. 네? 돌이 아니고 돌도 쇠도 좋은데 나무는 없었어요. 그냥 나무는 너무 비싸요. 예 맞아요. 하긴 그 동네가 나무가 많지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나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목수라고 하는 번역은 좀 바람직하지 그렇지 않고 차라리 석수장이 돌. 우리 제주도에 그 돌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따듬었을 것 같아요. 약간 철물점 아저씨 비슷한 철물점도 하고. 그래서 자영업자이고 네. 계절 실업자 네. 그다음에 중산층인데 예수는 흙수저라기보다는 중산층에서 자기 계급을 배신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내려간 사람 같아요.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직업이 유전됐기 때문에 특히 네. 남자들은 아, 아버지 요셉도 아마 목수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요셉, 그 요셉. 나자렛 그쪽 동네가 네. 인구가 별로 안 돼가지고 별로 일거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말로 제가 남미에 있을 때 보니까 시골에 있는 아저씨들이 풀 자르는 긴 칼을 이렇게 차고 다녀요. 처음에 놀랐어요. 아, 왜 저 칼을 다 가지고 다니지? 근데 구데타 할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그 칼로 나무도 자르고 뭐 풀도 자르고 그냥 일용직을 하는 건데 제 생각에 예수도 그냥 날품파리처럼 그 시골에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가 흙수저 출신이라기보다는 중산층인데 흙수저로 내려갔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타르타는 왕자였잖아요. 네, 아니 근데 여기서 질문 더 중요한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왕자냐 뭐 흙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초월적 어떤 세계나 본인의 진리에서 그 얘기를 제자랑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그냥 보여주고. 예, 그리고서 그런 것들은 그것의 이제 차이점은 제가 생각해 보면, 근데 부처는 끊임없이 이 진리의 세계가 뭐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비트겐슈타인도 이 말로 할 수 없는 건 침묵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초월적인 층위의 얘기를 할 때 이 부처가 취한 방법은 그걸 끊임없이 다양한 상대에 맞춰 얘기는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게 됩니다. 39년 그 일자불설. 39년 동안 내가 한 말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사실 그 말은 하나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진리가 아니다. 아, 그런 입장을 취하죠. 그 문구도 생각이 나요. 내가 경을 설하였지만 설하지 아니하였다. 금강경은 말이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많은 분들이 불교를 알쩡달쩡하게 여기냐면 이 초월적인 영역을 언어화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있던 이 고전 물리학의 세계의 용어로 양자 역학을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알쩡달쩡하고 그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독교 분들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부처님이 좀 무책임한 양반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책을 안 쓰고 제자들 쓰게 만들어서 책임을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자기가 안 썼어요. 그쵸. 그러니까 쓸틈이 없었던 거 같아요. 하여튼 둘 다 굉장히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다 떠넘기는 거예요. 아니, 네가 책을 안 써요. 오래가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저같이 책을 안 쓴다 하수고 안 쓰는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책 안 쓰고 있나 그래서 막 이러면서 아, 불교는 어떤 그 윤회를 끊어서 해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모든 것을 자인 그 자기의식을 가진 자의식을 가진 어찌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면 난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집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상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집착 인간에 대한 또 우리 세상에 대한 모든 집착을 최대한 내려놓고 끊고 그래야 인간을 살아가는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개인에게 있어서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아, 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니까 헷갈려. 아니, 뭐 진리의 세계 속에 살 수 있다는 거고. 네. 저는 근데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믿으면 돼. 네. 그죠? 그걸로 완결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 불교 같은 경우는 그런 완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불교 신자들이 해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이게 저는 이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까지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 논리에 대해서 깨달으면 알 수 있잖아. 근데 깨달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그냥 끊임없이 추구하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 표현도 좋습니다. 네. 사실 기독교인들 중에 저도 뭐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합니다만 가장 오해하는 게 믿는다는 말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삶을 그 자기가 따라하는 게 믿는 거지. 믿는다는 게 그냥 뭐 말을 이해해서 그걸 믿습니다. 이 수준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실은 이제 개신교 가톨릭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새로 이제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원문상으로 보니까 이게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예수의 소유격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차이가 그게 더 그럴싸한데.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은 뭐냐?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럴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지. 무조건 예수를 믿어 대상화 시켜가지고 아 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아 예수님만 믿어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정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정확한 말에 저보다 훨씬 낫다. 근데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시대에는 믿음하면 좀 불확실한 거. 그런데 그냥 봐줘서 내가 그냥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이런 개념이 근대에 있는데 네. 예수 시대에는 믿음하면 그게 아니고 확실한 거였어요. 그게 확실한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었어요. 우리 시대는 믿음하면 껄쩍지근한 걸 받아주는 건데 수용하는 거고. 또 하나 차이는 예수 시대의 믿음은요. 행동이 이미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근대 사회에서 믿음하면 행동하고 분리된 걸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오해가 생겼어요. 마찬가지네요. 불교에서도 네.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깨닫는다고 다 그거 되는 놈이 아니에요. 뭐 이 땡초중 중에 뭐 나 깨달았다 이런 놈들이 있는데 네네네. 별거 아니고요. 이 깨달음이 그 깨달은 사람 하나 있잖아. 천공이라고. 그 깨를 다른 거고 그게. 이 불교 깨달음은 사실은 불교 깨달았다는 것은 어려운 한문으로 하면 깨달을 오자가 있거든요. 오. 근데 부처는 오자가 아니라 각자예요. 한문. 한문으로 하면 각. 깨어있을 각. 각성제. 불교는 네네네. 각성제 먹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부처지 깨달은 놈은 이게 방금 와 이것도 신기하네. 깨달은 놈과 깨어있는 자의 차이는 뭐냐. 방금 말씀해 준 것처럼 깨달은 놈이 그 깨달음이 체화된 놈. 네네. 즉 행동이 가능. 그렇지. 이게 삶에서 깨어. 불교 마음에 들어. 불교 마음에 들어. 그래서 부처를 각자라고 표현하지 오자라는 말을 절대 안 씁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한국이 중들이 다 뭐 깨달음이야 뭐 이런 깨달음 팔아서 장사하는 거죠. 아니 깨를 이렇게 저울에 단다고 하잖아요. 깨달음. 근데 깨도 안 달면서 안 달아요. 부처라는 거 지금. 아니 이게 한국이에요. 한국에 오면 종교가 이상해져. 원래 신앙 기독교 신앙도 그렇거든요. 실제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고 이게 지금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 중에 하나예요. 예수의 믿음으로라고 하는 게 그러면 진짜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게요.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처럼 살지 않으면 너 그렇습니다. 천국 못 가는 거 구원 못 받는 거야 이건데 그럼 그게 결국 또 불교가 지금 선생님 말씀해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이거랑 또 통하잖아요. 네, 통하죠. 그럼 예수님처럼 네. 살게 되면 네. 그 자체가 천국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떤 보상으로서의 천국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집착을 네. 다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죠. 불교로 치면은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교수님께 하나 네. 질문. 네. 인간이 이 집착을 완전히 다 버릴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것과 네. 그러나 이제 개시도교도 결국은 이런 네. 신앙의 어떤 고백이 있죠. 네.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게 뭐냐? 나를 주장하는 게 죄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네, 나는 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잖아요. 네. 기독교. 그러니까 네. 주님을 높이고 주님 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네.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게 신앙의 본질이다. 그럴 때 실은 집착도 줄어들 수 있고 그렇죠. 하니까 실은 우리 그 감독님이 그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게 천국이라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훨씬 기쁘고 편안하고 뭐 행복하고. 스트레스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진짜 네. 행복하게. 그렇죠. 그런데 한편의 네. 마음으로는 네. 이 집착을 완전히 끊어낼 수 없잖아 네. 인간이라고 네. 하는 게. 네. 이제 이런 질문은 그렇죠. 드는 거죠. 네. 그 완전히 끊을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네. 우리가 불교에서도 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 네. 이제 이런 집착이 고통의 원인인데요. 네. 근데 고통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즉 내가 생명체로서 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네. 먹고 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생리적인 어떤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 이런 유형의 그 욕망이 있고 못 벗어나지 그거. 네, 그거는 네.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네. 벗어나는 게 해탈이라고 그런데, 저는 배웠단 말이에요. 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네.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것 외에 불필요한 욕심 이제 그걸 세계 탐진치라고 말하지만 하여튼 기본적 그게 아니라
불필요한 욕심 때문에, 불필요한 집착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을 없애는 거지. 아. 이 불교는 이런 생득적인 이거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그래서 질병에 몹쓸 병에 죽어서 막 고통을 싫어하니까 가서 그래요.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바라보고 거기서 자유로워져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이제 병들어 들고 죽으니까 고통은 있지만 그 전까지의 고통의 인식과 달리 이제는 편안하게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임종했다 이런 표현. 아, 그럼 불교는 이원론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저 그거 잘해요, 근데. 아, 그런 거죠. 제가 오토바이를 좋아하잖아요. 네. 한겨울에 한 오토바이는 타면은 무조건 체감 온도가 10도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진짜 추워. 진짜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한겨울에 한 영하 10도 될 때 오토바이 타는 놈 보고 오토바이 미친 놈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타면 한 영하 20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추워. 나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게 왜 추울까? 왜냐면 그 오미마콘인가 하는 그 러시아에 있는 동네가 하나 있어요. 전 세계에서 네. 가장 추운 동네예요. 네. 네. 영하 30도 되면 사람들이 반팔 입고 나와서 막 줄넘기 하는 따뜻하다고. 네. 그런 동네가 있는데 영하 50도, 60도까지 떨어지는 동네거든요. 네. 근데 그 동네 사람하고 저하고는 신체적인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지. 없는데, 네. 없는데 왜 나는 영하 20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벌벌 떨고 저 사람들은 멀쩡하게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날씨인데 그 생각을 하면은 아 이게 그냥 내가 춥다라고 느끼는 것뿐이구나. 내가 그렇게 상정을 하는 거구나.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도둑놈이 냉동차 안으로 숨었어. 근데 그 다음 아침에 얼어 죽어서 발견됐거든요. 네. 근데 냉동차가 꺼져 있었어. 꺼져 있었어. 어. 이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마음에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 안 춥다. 그래서 저 손가락도 지금 이거 안 아프거든요. 네. 그래봐야 새끼 손가락인데 뭐. 아니 물론. 마음도 네. 있지만 거기 또 하나 생각한 우리 몸 거기 적응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응돼 있는 것도 네.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의지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단시간적으로 네. 내가 그럼 안 느낀다 하자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그건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거기서 주목해야 될 건 결국 그렇게 내 몸이 왜 저쪽 극단적인 추운 데 있는 사람들은 뭐 안 느끼고 그렇게까지 난 이렇게 느낄까 그렇게 살아온 이 그렇지. 모습이 누적돼 있다는 일종의 거예요. 히스토리가 그 있는 거죠. 원인인 예, 히스토리가 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자신의 모습을 더 정확히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집착을 다 버릴 수 있느냐 이런 네. 말씀해 준 것처럼 그런 거는 오히려 관념적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건데요. 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좀 더 아까 말씀드리면 기독교에서는 너무 소망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예. 당연히 불교에서도 믿음은 모든 것의 어머니다라고. 기독교는 다 저기 다 소홀이에요. 사랑도 없어. 어쨌든 네. 근데 이 소망의 자세.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기다림의 자세고. 아니 소망교회 소망이 없다며. 아 이게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이 없고. 죄송합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더불어민주당에 네.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당에 정의 없고. 그럼 뭐 기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산다는 게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과정인 것 같아요. 삶의 과정. 네. 그게 소망으로 표현되는 거고. 예. 근데 믿음과 사랑 굉장히 강조하는데 소망을 강조 안 하다 보니까 정말 평소 삶의 자세, 예수님 같이 산다는 게 뭘까? 혹은 그런 지점이 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게 아닌가. 불교의 경우는 또 소망을 너무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 자비나 사랑 쭉 나가면서도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평생 뭐 굴 속에 들어가서 뭐 수행을 해야 되느니 뭐 이게 일종의 그 수행이 소망의 자세인데 네. 그지 그것만 해놓고 정작 사랑을 펼쳐야 될 때는 그건 싹 잊어버리고 네. 나 이렇게 뭐 소망의 자세를 살고 있으니까 나 돈 가져와 막 이런 소리 하시게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우 교수님은 너무 하이브리드로 자꾸 신앙을 얘기하시나요? 헷갈려. 불교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예수님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셔서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다른 얘기가 아니더라. 그 요한복음에 예수가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그런 말이 있고 아까 우 교수님이 그 인용하셨어요. 네, 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그 걷는 길이다 그랬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길이거든요. 첫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진리와 생명은 걸어야 알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예수 좀 걸어. 근데 우리 이게 걷는 과정을 지금 중요시했잖아요. 참 거기는 참 뭐 참 불교하고 그 예수 말씀이 거기서 참 연결되는 것 같아요. 걷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불교, 예수님이 그 인도에 가서 배우고 왔다 이런 얘기도 있죠. 이런 주장도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비슷한 건가? 아니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하는 거라면은 비슷한 맥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기도 네, 한데 네. 저는 그 아까 금방 전에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교회 크게 붙여놨잖아요. 양 그려놓고. 전 그 거짓말 같아요. 아. 왜 거짓말 같아? 거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 이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아, 사랑처럼 그냥 네. 아 니들이 뭐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이런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이 사랑은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 사랑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게 현대적으로 풀어놔서 저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성경을 읽을수록. 그래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창조 창세기에 나오는 첫 저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유가 하지 말란 짓 했다고 쫓아내버렸잖아요. 겁나는 세상으로 쫓아내버렸는데 아니 저 정도도 커버를 못 해주나? 그럼 이게 못하시나? 폭력적 아버지죠. 아니 그 어떻게 그렇게 쫓아내지? 관계를 끊고. 자는 사이에 갈비뼈 빼낸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왜 아니 그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인데 아니 나쁘지 왜 남은 갈비뼈를 빼 아니 그 창세기 이야기는 이제 네. 설화고 네.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고대 근동에 있던 설화를 빌어서 네. 설명하는 거니까 그 창세기에 나온 걸 팩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또 보수적인 쪽에 부서에서 이렇게 그렇죠. 딱 하면 안 되지 이 불교에서 좀 참 멋지다. 네. 이게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때려죽이고. 그렇죠. 아, 뭐 네. 누구를 만나면 네. 때려죽이라. 네. 멋지잖아요. 네. 아니 얼마나 맛이 멋져. 왜냐하면 네. 우리 교회 성당에서 뭐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때려죽이라. 하나님만 하나님 때려 이러면 네. 큰일 났잖아요. 네.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네. 스님들이나 불자를 볼 때 네. 저분들 아무래도 우리 교회 성당보다 통이 큰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네. 그런데 아니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때려 죽이라는 사람들이 자승 하나 못 때려 죽이잖아. 이거 좀 거짓말 아니야? 뻥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스님들을 보면 저 뻥쟁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변태 불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 네. 그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있죠. 네. 아 자승부터 죽이면 내 인정하겠어요. 네. 그렇죠. 예. 네. 아, 좀 제가 그 말을 네. 제가 예전에 찾은 걸 아직도 이거를 그 폰에다가 이 기사를 갖고 있거든요. 제일 네. 첫 페이지에 이게 있어요. 제가 항상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조사라. 죽여라. 어. 이렇게 이게 무슨 조사를 말일까? 만나면 조사 보러라. 이게 조사가 뭐예요, 근데? 아, 그 쉽게 말하면 스승들, 큰 스님, 뭐 선승, 뭐 이런. 자승. 자승은 못 들어요. 조사 못 들어요. 괜 찌질이고 원래. 어, 그래요. 자신은 꽤 죽일 필요가 없어서 내버려 두는 거. 그 아까 우리 감독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이 좀 달라 보여요.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같고 구약은 응징의 하나님. 네. 그리고 막 그 이제 이방인들 가나안 땅에 네, 들어가면 네, 다 죽이라고 네, 그러고 네. 심지어 아이들까지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도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은 좀 저급한 신이다. 진짜 신은 신약의 신이다. 물론 뭐 이제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제 그건 이제 이단으로 이제 판결이 났는데 어떤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께서 성경을 볼 때 특히 구약에는 진짜 그런 것들이 그런 데가 너무 많으니까 뭐 안식일에 안식일 오겠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네. 하지 말라고 무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요. 되게 그게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마음속에 속으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 맞아? 이러면은 벌 받을 것 같은 막 생각이 드는 거. 하나님 내 생각도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그거는 또 뭐냐면 목사들이 그런 것을 강조를 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정하려고 해서 교인들을, 성도들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그러니까 해석을 다시 잘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이용해 먹는 목사들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저는 구약을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요. 구약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졌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네. 저는
네. 간단한 모세의 하나님 시절이죠. 모세의 하나님. 좀 엉뚱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언약궤 있잖아요. 네. 성궤. 성궤에 왜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도 나오고 네. 그러잖아요. 성궤를 독일군들이 팍 여니까 막 에너지가 막 나와가지고 사람을 다 죽이고 막.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왔다기보다는 존재가 사라진 거지. 저는 근데 그걸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어떤 책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거기 보면 언약궤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걸 얘네들이 전쟁할 때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 언약궤를 들고 가서 전쟁을 하는 방법이 항상 이기는 방법이 언약궤를 들고 가서 상대편 진영에다가 몰래 갖다 놓고 온대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 병사들이 그 적진영에 있는 병사들이 비실비실하면서 대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도대체 저게 뭐길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절대절명의 무기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묘사를 해놓은 걸 보면 언약궤는 사람들하고 같이 천막을 안 써요. 네. 따로 성소를 둬가지고 거기다 그렇죠. 보관을 하는데 성소에 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제사장이 들어갈 때 옷을 한 7겹? 8겹? 굉장히 두꺼운 옷을 입고 들어가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묘사된 걸 그대로 봐보면은 천연 방사능 우라늄이라던가 그런 걸 그 안에 집어넣어놓고 네. 그러니까 그 보면은 나 방사능 싫어. 네, 들어가가지고 네. 그 몰래 들어가서 보려고 언약궤를 보려고 들어갔던 애들이 죽어요. 그런 묘사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쵸, 진짜,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방사능 차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이 피폭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거든요. 이거를 적진에다가 밤에 몰래 가서 뚜껑 열어버려. 아니, 근데 예. 그 언약궤를 그 이동시킨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또 조금 달라요. 이동을 시키는 게 뭐예요? 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그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거든요. 근데 빼앗겨서 그 신상에다가 갔다가 신상 있는데 갖다 놨더니 그 자기들의 어떤 신전에도 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다곤 신상에 목이 잘리고 막 몸이 끊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나와. 그런데 이동을 시켰단 말이야. 예. 그럼 물론 이제 우사라고 아까 이야기한 분은 이제 이게 말에다 싣고 오다가 술에다 싣고 오다가 흔들리니까 붙잡았더니 죽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원래 그거는 끌고 다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들고 다녔거든요. 그 귀퉁이를 잡아가지고 이걸 사실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신 거고요. 그렇지. 못 읽어 아니 써 있으니까. 사람한테 이렇게 그렇게 치명적인 방사능은 옷을 7겹 읽어도 그대로 투과해요. 그렇겠죠. 네. 나봇이 아닌 이상 나부로 된 거. 아, 근데 그래서. 보면은 거기 되게 네.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도 어떤 신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그 생각이 왜, 아, 이거 정말 방사능 물질을 갖다가 가지고 다녔을 때. 언약궤가 방사능이다? 네, 방사능 네, 물질이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어. 그리고 그 이제 그 언약궤 자체는 이제 나부로 차폐를 했겠죠. 근데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 네. 그 메카에 가면은. 뭐 이렇게 있죠. 가운데. 탑돌이 하잖아요. 네, 네. 그죠? 그거 굉장한 성지잖아요. 근데 그 탑에 뭐가 있는지 제가 알았거든요. 어. 아, 뭐. 그 탑이 그냥 탑에. 네. 귀퉁이에 요만한 돌이 하나 있어요. 제 주먹만한 돌이 하나 박혀 있어요. 네. 그 돌을 만지러 가는 거예요. 그 탑 귀퉁이에 요만한 돌이 하나 이렇게 박혀 있어요, 실제로. 박혀 있는데. 그 네모난 저기에? 예. 네. 그 돌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만든 탑이에요. 그리고 신자들이 거길 탑돌이를 하면서 그걸 손으로 쓱, 예, 훑고 지나가는 게 그, 이 행사의 메인 이벤트예요. 근데, 그럼 왜 이걸 갖다 신성시하고 모시느냐? 왜냐면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에요. 마호메트가 기도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돌인데 운석. 지금 보면 그냥 운석이에요. 까만 운석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런 까만 돌이 그 지역에 존재하질 않아요. 않았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성분분석만 해보면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알죠. 못하죠. 절대 못하죠. 네. 네. 그러니까 아 이런 것들이 네. 하나의 신앙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카고 신앙처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인간이 지식이 굉장히 얕았을 때 어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성시하고 네. 위협감을 느껴서 공포를 느껴서 그렇게 이게 좀 와전된 게 아닌가 너무 이게 포장된 아니 뭐, 게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즉 인간이 자신들의 어떤 세계를 구성할 때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의미 부여하는 동물이 인간이기 때문에 운석을 성분이 운석이냐 뭐 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신성한 거로 의미를 우리가 인정하면은 그건 권위가 생기고 그게 이제 그렇게 신성적인 된 거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제 그거를 거꾸로 믿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언약궤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그거는 방사능 물질을 어떻게 손에 넣어서. 그 원래 저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 뭐죠? 식계명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식계명과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긴 뭐 모세가 불타오르는 거 막 산에 가서 보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그 방사능광을 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많지만 구약 성서는 결국 우리 인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온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는 하나님을 유다 민족이라는 백성들을 도구로, 과정으로, 수단으로 삼아서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한다. 그런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유다 백성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자책하는 책이에요.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구약성서라는 단어는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구약, 신약 하면 구약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나버려. 유통기간이 끝난. 또 구닥다리. 예스러운. 신약하면 멋진. 뭐, 이제 여기가 실권을 장악한. 효력이 있는. 이런 이제 효력이 있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성서에 관한 그 우리의 이해가 잘못하면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비꼬는, 이게 격하하는 그런 걸로 오해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그 우리 유다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 역사를 담은 책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거꾸로 하면 유태인들이 굉장히 지능이 높잖아요, 그죠? 아, 우리도 유태인들이, 비교적 높죠.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높지만 유태인들도 굉장히 지능이 높은 민족으로 유명한데 이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뛰어난 민족일 수도 있고. 뛰어난 민족이어서 선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뛰어난 민족이어서 자기네가 모신 하나님을 세계적인 신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성경에 의하면 너희가 뛰어나서 내가 택한 게 아니라고 말은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우리 그 감독님의 지금 계속 관심사 도대체 이놈의 신앙이 만들어진 건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대한 그렇죠. 아니 외계인이 왔나 이제 아주 기독교의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메카에 무슨 돌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은 만들어진 종교고 개신교, 기독교만이 진짜 종교야. 우리는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부터 시작한 신앙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주장만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종교의 근거가 어디 있어? 여기서 이제 그 하나 제가 불교까지 포함해서 이제 좀 우리 논의를 좀 확장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개신교는. 전 세계적으로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개신교 지금 성도 숫자가 한 5억 6천 정도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근데 제일 많은 개신교에서 제일 많은 데가 성공회예요. 성공회. 1억 명. 아, 성공회. 그다음에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는 우리 한국에서 장로교가 한 600만 된다고 통계는 나오던데요. 장로교는 전 세계적으로 1,600만밖에 안 돼.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예장 통합 뭐 합동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개신교의 주류가 되는 이 개신교는 세계적으로 아주 소수 종파. 진짜 그러네. 그런데 이 종파 미국에서도 0.5%밖에 안.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장로교보다 한국 장로교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한국에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개신교에 다닌다는 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개신교 중에서도 소수 종파이고 우파 소속의 신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걸 기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불교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국 조계 중에 한국에서 절로 말하자면 그렇죠. 종단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 불교를 놓고 볼 때 한국 조계정의 위치가 도대체 뭐냐? 한 위치죠. 그러니까 그걸 좀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그러네. 예, 그걸 좀. 그렇지. 우리는 변방의 마이너들끼리 모여서 메이저인 것처럼 구는 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그런 상황. 이 안에 있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 진짜 그렇네요. 그걸 마이너라고 부르기에도 이거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 변태 불교거든요. 이거는 짜짓기 불교라서 그리고 이런 어떤 승려들의 특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 형태지 결코 불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까 뭐 많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슷한 게 저도 한국의 개신교, 한국의 교회를 보면 애초부터 나는 야 저기는 하나님도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왜곡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개신교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그냥 뭐 그냥 도깨비 방망이 아니면 진이야 진이 이렇게 문지르면 나와가지고 램프의 요정 소원 들어주는 정도로 생각하는 이 개신교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제 이게 보니까 불교도 아 이게 너무나 많이 왜곡돼 있구나 이 한국의 종교가 이상한 건가 아니 거야? 근데 신도들이면 조금 진지한 신도들이면 내가 제대로 된 거를 믿고 싶지 않 그런 욕망이 안 생길까요? 내가 만약에 한국화된 기독교나 불교에 내가 땡중이나 목사들한테 속지 않고 싶은 이게 오리지널리티가 어디 있을까 아니면 메이저에 난 좀 더 관심 갖고 싶다 하면은 그 얘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여쭤볼게요. 태극기 부대 분들이 그렇게 불성실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꽤 진지해요.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즉 이런 변태 불교를 정말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 혹은 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기독교도 그분들은 굉장히 그게 나름대로 성실하고 진지하고 그렇지. 확고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길들이는 놈들이 어찌 보면 우리 신념보다 더 지독해. 더해. 더 확신해. 네. 우리는 분명히 빨갱이 맞아. 그러니까 최 감독은 굉장히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질문 던지고 그게 이상하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다 또 사람들이 똑같진 않거든.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보면 그런 지금 뭐 불교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맹목적이 길들이는 신앙에 이 물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게 더 벗어나고 싶지 않나? 근데 그게 더 편해요. 그렇죠. 그래요? 편하니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정합적인 세계 안에 사니까 편안하죠. 근데 그거는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불교와 다른 곳에 그러니까 좀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불교와 무엇이 다른가도 한번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개신교도 마찬가지. 개신교도 마찬가지. 가톨릭도 마찬가지. 가톨릭도 한국 가톨릭은 프랑스 가톨릭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파리 유방 정교회라고 이게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가톨릭이 많이 그 희생됐거든요. 신부들도 많이 학살되고 왜냐하면 그 당시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의 그 주교 신부들은 카톨릭 성직자들 상류층이 많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많이 미움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학살당하고. 그때 이렇게 카톨릭이 이렇게 당하니까 그 백성들이 막 그 민주주의를 외치고 왕정을 없앤 그 프랑스 혁명의 여파와 반대되는 그런 흐름을 프랑스 외방 선교 프랑스 신부들이 조선으로 와가지고 한국 그 천주교 조선 천주교의 그 정신적 바탕에는 프랑스 혁명에 반대되는 반동 카톨릭의 흐름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게 이런 걸 알아야 과연 내가 다니는 교회 성당 절이 예수 부처의 말씀을 진짜 가르치는가, 거기하고 얼마나 거리가 먼가를 성찰할 수 있는 바탕은 저는 역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카톨릭이 약간 더 진보적인 느낌이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아니. 더 반동이라니까. 네. 반동이라고. 반대. 네. 카톨릭의 진보적인 분들은요. 한 국내 카톨릭에서 극히 소수예요. 아주 소수예요. 아, 그렇구나. 저도 이 얘기는 또 처음 듣는데. 아,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하시는데 라이브로 하죠, 다음에. 라이브로 하루 날 잡아서 일요일에 한번 보여도 괜찮나요? 뭐, 저는 다 괜찮아요. 남들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 못해요. 아니, 저는 맨날 한국 교회는 미제복음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미국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야. 아, 주로. 미제복음이야. 한국 기독교는, 교회는. 바다복음이고.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거예요, 실은.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소위 말하는 종말론에 대한 세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666 후유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그게 세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그게 이제 그런 신앙, 그런 뭐 역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지.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를 겪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시대가 맞아진 것도 있고 한데 주로 그런데, 아, 카톨릭은 또 이렇게 프랑스의 반동. 그러면 프랑스 이제 개신교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카톨릭이 프랑스 카톨릭 영향을 받았던 불교는 어디 영향을 받았어요? 영향 받은 데가 없어요. 자생이라고 생겨났구나. 자생도 아니고 이게 조선시대에 내내 천민이었잖아요. 8대 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대문에도 못 들어오던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어쨌든 해방되고 지금까지 위치해 오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끌고 왔어요. 근데 그나마 접하기 쉬운 게 중국이니까 중국을 끌고 온 거지. 지금처럼 뭐 프랑스다 미국다 이거 누가 자체 넘어와서 같이 한 게 아니구나.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야 중국의 그 선사 우리 성정을 표방하자
선종을 표방하되 전혀 선종이 아닌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중국 중도를 데려다 놓고 크 설명을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하려면 예수 부처의 말씀도 연구해야 되지만 행동도 연구해야 되지만 그 불교, 개신교, 카톨릭이라는 종교 단체 역사를 뒤져야 돼요. 맞아요. 지금 그래야 예, 알죠. 현장에서 예, 예. 네. 인간들을 좀 분석을 해봐야 돼. 참 가지고 예, 역사를 그렇죠. 이거 아니 또 제가 전 시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종교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갑자기 내가 너희들 믿게 해줄게 하나님이 쫙 나타나지 이렇게 한 신앙이 아니고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구약도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주변에 영향을 받았고 그 받았으면 받은 그렇지. 것을 자기들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라스목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다 신의 이름이에요. 달신, 해신 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이 나온 건데 그것을 기독교는 야 그것들이 무슨 신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신 거야 하면서 만들어낸 게 창세기의 그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거를 그렇지 않은 것처럼 특히 개신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시 인본주의니 무슨 뭐 자유주의 신학이니 이래요. 근데 공부를 좀 해보면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앙이 아니야. 모든 역사 지금까지 한국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역사와 함께 어찌 보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더 맞는 신앙을 찾아보자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 카톨릭 일부 사람들이 한국에 뭐 개신교가 30% 인구의 30%다. 카톨릭 몇 프로다.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인 뭐 그리스도교가 제일이 하는데 내가 보면 한국은 불교 국가예요. 왜 그러냐? 불법 사찰이 아주 많아. 이명박 때부터 불법 사찰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옛날 불교 국가다. 불교 국가네. 아니, 이번 정권도 거의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으니까. 불교 국가요. 아니, 그러네. 지금 양목사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게 정말 구약이나 뭐 이런 신약이나 다 그 당시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깔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반영된 거. 마찬가지로 이웃 종교 간에도 사실 많이 달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공통된 세계적 종교라는 건 공통된 어떤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문화권의 용어로 그 당시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얘기했다 보니까 많이 달라져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 근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과, 배, 포도나무가 있지만 같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같은 과일인데. 아니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요. 한국 교회 개신교는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예배, 기도, 그치. 이런 용어, 장로. 용어 자체가. 용어 자체가 불교 용어죠. 네, 개신교가 그렇죠.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에요. 아니 성당도 불교 용어예요. 카톨릭 쓰는 거. 그것도 성당도 불교 용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 알면서.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좀 융화되고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너무 갈등 구조가 돼버린 것 같아요. 배타적이 되고. 이거를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 대학원 때 인도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어요. 인도 사람. 이름도 기억해 지금. 되게 재미있고 이랬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카스트 계급에서 상당히 높은 네, 브라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브라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집안에 있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평등 사상과 맞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했던 이 친구가 되게 뭐 이제 한국에 우리 총신대 신대원 와가지고 안수까지 받고 목사 받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갔는데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엄마는? 왜? 용납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납을 안 한다는 게 그런 비판을 용납을 안 하는 거야.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저놈도 가짜였구나 싶은데 종교가 그렇게 영향을 못 주는다는 거야 사회에. 진짜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면 바른 신앙이라면 그 사람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오히려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뭐 종교가 각자 나름의 위치에서 연합을 해서 진짜 우리가 뭐 그 호국불교 나라가 위험할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종교가 지금 딴짓할 때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 지금 문제가 뭐냐 도대체 이놈의 이 빈익빈 부익부 이 부의 편중과 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이냐를 우리의 신학으로
신앙으로 이거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지금 더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지금 불교, 개신교, 가톨릭이 뭐 종교 간의 연결점, 차이점 연구하고 토론도 좋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윤석열 탄핵 빨리 시켜야 돼요. 제일 급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종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이런 뭐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그러면 종교에 기댈 게 별로 없네. 역할을 못하네. 그렇게밖에 없지. 종교가 필요한가? 그냥 말 그대로 그 저 같은 무신론자도 그냥 진보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자기 신념대로 하면 되네. 이거 꼭 종교의 그 이름을 빌어야 되나? 종교의 이름만으로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뭘 위해서 좋은 있는? 질문인데 제들 강조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말씀하셨고 2500년 전에 시다다 그 얘기를 했는데 잘 바뀐 거 있어요? 안 바뀌어? 그런 거 다 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당한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2000년 된, 2500년 된 얘기를 계속 사기당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 층위와 개인적 층위가 있는데, 개인적 층위에서는 이걸 통해서 힘든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도 본인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개인의 층위가 있고, 이 사회적 층위, 근데 종교는 기본적으로 출발이 개인적 층위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나의 뭐 회개 뭐 어쩌고저쩌고 구원 나가지만 이게 사회적 층위로 이제 층위를 도약할 때 이걸 같이 놓으면 진짜 이거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도 사기꾼, 부처도 사기꾼. 근데 사회적 층위와 이게 층위가 다른 걸 안다면 과연 개인적 출발점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사회를 위해서. 내가 신자로서 결국 신자로서 연대하고 사회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나의 오만함을 버리고 끊임없이 그 예수님 말한 부처님 말한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연대해서 나아가는 과정,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종교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결과론 가지고 얘기하면 이건 다 사기꾼이 예수 부처 다. 저는 그 제 동료들이나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말로 세상 바꿀 것 같으면 2000년 전에 바뀌었어야지. 그렇죠. 근데 이게 말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없이 행동이 없이 말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정치잖아요. 정치 환경에서는 말만 있는 거죠. 저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살아갈 수 있고 자기 조직을 그렇죠. 보인다. 지금 민주당으로 보면 좀 그렇잖아요, 확실히. 아 이거 요거 한번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정말 이 종교의 오리지널리티가 뭐냐 그리고 한국화된 그 기원에 뭐가 있냐 역사적인 거 이런 거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한번 여기 일요일날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나는 예배 드리고 와야 돼. 예배 하고 오세요 그러면. 여기 어차피 예배 카메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카메라만 있으면 되잖아. 아니 이거를 직접 중계해서 그냥 이렇게 예배하면 안 돼요? 그냥 물론 그것도 예, 방법이죠. 예.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그러면 카타콤이랑 같이 저희가 같이 동시성출을 하는 거로. 동시성출로. 이게 한번 해보시죠. 근데 공부가 그거는 쉬운 공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되게 방대한 공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시라고요. 네,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하셔서 자료를 좀 만들어 오시면 제가 라이브 중에 자료 딱딱 끼어가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 야외 가서 이렇게 멋있는 사찰도 가고 성당에 뭐 성지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야외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갔다는 쪄준 것 같아서 당분간 여름이 더위가 가실 때까지만 이렇게 라이브를 한 번씩 하시죠. 재밌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네. 댓글도 조심하. 있고. 네. 오늘 여기까지. 네. 배고프시죠? 그러게요. 밥 좀 먹으러 가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